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일이 이렇게 블러 처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오는 장면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왜 웃겼냐면 김값도 비싼데 8장이나 붙여놨네. 아, 구독 유지님께서 예. 구독 유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100만에 지금 이제 몇 명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할 때 100만 되면 좋겠네요. 아, 그럴 예. 가능성은 없어. 지금 현재 99만 6천인데요. 아, 그럴 가능성 없어. 한번 임세윤 소장님이 오늘 또 김건희 흉내 내면서 한번 달리시면 100만 돌파하지 않을까요? 예. 아,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요 책임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우리 안진걸 소장이 갖고 왔는데 잠깐만 소개 좀 해줘요. 예,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그 세월호 참사 그동안 조사를 해왔던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10년 동안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사료적 가치도 있고 또 세월호 참사에 슬퍼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잘 슬퍼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그래서 책임을 묻다 책 지금 많이 팔린답니다. 그 이강수 복덕방 대표님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하고 세월호 책임을 묻다 이 책 이 두 개가 요즘 범 진보 진영 책 중에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여력이 되면 우리 책임을 묻다 책 많이 사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이 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푸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권 민생경제연구소 20권을 사가지고 한 권 증정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을 안 물으니까 나라가 이걸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상민이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죠. 예, 그렇죠. 예. 자, 출발할게요. 자, 3월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또 오랜만에 그 남들은 부부인 줄 압니다. 안진걸 임세훈. 너무 굴욕적인데요. 저는 괜찮은데 아주 화목하게 아니 부군과 함께 아이 둘 잘 키우고 있는 임세훈 소장님께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도 붙어 다니니까 이게 아니 뭐 형제란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남매란 얘기 들었습니다. 배현정 배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거기는 남매 맞잖아요. 친남매. 아니 최불암 김혜자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최불암 김혜자는 좀 뭐 느낌 오네요. 전혀 느낌 안 옵니다. 아니 그렇게 또 이런 게 뭐 있어. 저는 임세윤 소장님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요. 임세윤 소장님은 여러 선배 중에 제가 언어부됨에 불과하고 그렇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화를 뭐 수상한데? 예. 강한 무증 강한 긍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 소장님이 사이좋게 지내야죠. 잠깐만 네. 소개 좀 합시다.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 칠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 정권을 3년이 넘기도 아니오.
1년도 너무 깁니다. 아니요, 6개월도 너무 깁니다. 한번 끝장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민생 경제는 언제 연구해? 아, 그건 또 따로 합니다. 밤에 틈마다 합니다. 네. 네. 네네네. 방금 전에도 네네. 대기실에서 부동산 통계 19만 호 누락됐잖아요. 그건 이건 중대한 조작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연대랑 광순의 복덕방이랑 민생경제연구소를 공동 고발하는 걸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다 민생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또 네. 소장이시고 전청화 대표대변인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뭔데요?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어, 김건희 흉내 냈던 분 아니냐고. 지난 총선 전에 네. 저희 둘이 출연해가지고 김건희하고 한동훈 흉내 낸 것이 지금 새날에서도 쇼츠로 올라와서 130만 가까이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임세은 소장 김건희 흉내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 쇼츠로 해가지고 막 200만 돌파 쇼츠도 있고 100만 돌파 새날을 출처해가지고 쇼츠가 빅이 되더라고요. 다 합쳤더니 한 500만 되더라고요. 네, 한 500만 되냐 알아봐야지. 아, 당연히 알아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거 하자고. 어제 저 기자회견을 모티브로 한 그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상황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내가 네, 따라한다.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 두 분은 이렇게 부분데 보니까. 두 분이 안 어울려. 저기는 한동훈 계속 할 건가? 아니요, 저 오늘 윤석열 흉내 한번 내보려고 그러는데. 아, 해봐. 둘이 두 사람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고. 아, 네. 그. 에이. 아니요. 예. 냉정하게 하냐. 내가 더 잘하겠어. 현명하지 못한 천사 부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안 혁명해? 그 책은 네가 도안 읽잖아. 나는 책 읽는 거 꼴을 못 봤어. 나는 가끔 그래도 명상은 해. 아,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명상은 해. 넌 그것도 안 하고 술만 먹잖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와! 그 어저께 김건희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썰이 있어. 하나는 윤석열이 즉흥으로 질렀다. 네. 집에 쫓겨날 수도 있다. 네. 하나는 반대로 김건희 허락받고 했을 것이다. 이거 분석을 엿같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건 김건희가 사과한 거다. 윤석열 입을 빌어갖고 못 나오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허락은 받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 대본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법률적 책임을 퉁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비리잖아요. 듀얼백 받는 행위, 그다음에 샤넬 향수를 받고 또 신라 면세점 선물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거기 인사개입한 의혹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고발했을 때도 청탁금지법은 아주 작은 거고요. 뇌물수수 그렇지. 그리고 국정농단 인사개입 직권남용이 주요 범죄 혐의거든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처사는 안 만나고 안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다.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건데 법률지식은 피해가는 표현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정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김건희 V0한테 허락을 받고 왔을 것이다. 근데 사과드린다는 말을 사실 사과드릴 때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해요. 인사도 하고. 근데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도 너무 이상합니다. 아, 진짜. 예, 그게 그러니까 사과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건 뭐입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인사를 해봐. 그러면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인사합니다. 제가 인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삼자 입장.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지금.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봤을 때 이거 혹시 김건희 씨가 시킨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 아, 내가 알고 있던 윤석열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과를 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기자들 많고 하니까 그냥 현명하지 하다가 그냥 뒤에가 말이 생각하니까 사과 툭 나오고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았을까? 잔소리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들어가자마자 그랬겠구만. 참 미안해 죽겠네. 나 사과해버렸네. 그래도 사과가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과 아닌 것처럼 보였어. 지금 내가 자기한테 좀 고마운 게 하나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고맙다 하더라고. 아 그렇지 나 장마인 풀어드렸는데 말이야.
어머니 엄마가 그래도 사이가 최고라고 하더라고. 땅 두이게 해주고 보석도 신청하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고마운데 일단은 뭐 이번에 기자회견 뭐 하면 아마 지지로 올 거거든. 내가 도서한테 물어봤더니 지지율 한 40으로 오른대. 그러면 그때 이제 나 비행기 태워줘야 돼. 이제 지지율 안 오릅니다. 이번에 더 되죠. 열받게 해가지고요. 오늘도 내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가다가 간당간당 끊기면은 그때는 위험해지죠 이제. 네. 많이 올려놓아야 뭔 일이 있어도 이렇게 쭉 안 내려가는데 지금 아주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평론가 분들이나 프로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제가 사자성어로 다 풀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잘했지라고 했을 것 같고요. 나 잘했지. 네. 그러니까 외워서 은근했어, 약간. 그리고 이제 우리 당 민주당에서는 뭐 하나 많아라고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만.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걸 왜 봐?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거기 있던 이제 기자들 손들었던 기자들이 안 들켰다. 안 들켰다. 근데 이제 외신 기자들이 저게 대답? 이러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저의 총평입니다. 3년 길다. 준비 많이 해왔는데. 아 제가 야. 아까 이제 한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네. 생각 한번 하면서 왔죠. 저는 뭐 저도 피켓을 준비했죠. 사실 국민들 마음은 이체 양명주 특검을 촉구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거나 진솔한 사과를 받았는데 사실 이체 양명주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김건희 사과도 저번 개사과처럼 언급결 사과 비슷하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넙죽 절해도 모자랄 판에 애매한 현명하지 못한 처절해 자 다음에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진심이 안 느껴졌다. 그리고 최장면 특검은 거부해버렸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 4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오늘 했죠. 예, 오늘 했는데 제가 와서 응원하러 갔고 농성장도 90분 있다 왔는데 최상민 특검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분노가 집중되는 게 이체 양명주 그 중에서도 이태원 참사, 최상민 참사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함으로써 탄핵과 퇴진을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요건 진짜 초창기 때 봤던 거다. 예, 초창기 완전. 초창기 피켓을 제가 가방 안에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거의 경력 3차기 김건희 특검. 민생 파탄 정치 보평화 파기 친일 매국 네. 이번에 뭐 네이버 라인도 지금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오늘 민방위훈련 교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지금 민방위훈련 교재로 사용하는 이 정권 여러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 간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그리고 용산 안에. 일단은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도 이제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무슨 말을 했니 그거보다 저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오랜만에 섰으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단 콘텐츠, 그다음에 태도, 진정성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모조리 빠진 게 어제 기자회견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 많이 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뭐 다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질문과 답이 다르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콘텐츠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전혀 몰랐고 그다음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를 보십시오. 계속 거기에 도리도리 하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도리도리라는 거 알잖아요. 최소한 이제 고칠 생각이라도 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계속하고 어지러워가지고 무슨 모터냐 이러기까지 나옵니다. 야 모터냐. AI인가요 혹시? 모터냐. AI. 아니 에너지를 계속 생성하잖아 왔다 갔다 도리도리 하면서. 도리도리 모터로 장착한 AI 윤석열인가요? 그러니까 모터냐. 모터시. 네. 그리고 또 가장 웃겼던 거 무슨 앞단에 이제 무슨 본인들 성과했던 거 막 20분인가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트름을 합니다. 두 번이나. 진짜. 김건희는 가래를 탭탭탭 밀고 윤석열은 트름을 트름을 두 번이나 하고 배에서 꼴 소리가 나. 잘
비호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뭘 봐도 비호감이야, 이 인간을. 아니, 진짜. 이런 태도도 전 너무 문제라고 보아요. 그리고 진정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면은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보여준 거지 기자들한테 보여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투나 이런 게 전혀 국민들한테 보여준 말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들어올 때부터 건들건들 들어오잖아요. 네. 하기? 예. 2년 전 오늘 윤석열 당선된 날이고요. 아. 한 달 전 오늘 민주당이 총선을 이긴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만에 사실 예상됐던 거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 진짜로. 아, 이 정도인 줄 몰랐겠어요. 못할 것 같고 뭔가 바닥일 것 같고 당연히 뭐 무식할 것 같고 뭐 무속할 것 같고 이랬는데 이 정도로 국민이 이렇게 비판하고 이미 회초리 들었는데도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창피한 줄 모르는 거는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고. 이번 기자회견 저도 총평하면 사실 기자회견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게 너무 역력하고. 맞아요. 건들건들. 건들건들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하면 저희도 자그마한 방송을 해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방송 준비하면 매끄럽고 아마추어 방송도 준비가 덜 하면 좀 중간에 좀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계속 와 정말 그 세 보면 한 수백 번 넘을 걸요. 아, 예, 너, 아, 저, 그, 에이, 이거, 진짜 가래 끓는 소리. 예, 가래 끓는 소리. 담배 피나? 돌이. 그거는 이런 거 있어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증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이, 술꾼들이 네. 주말에 술을 엄청 마시고요. 네. 그 다음 날 월요일 첫 방송 출연하잖아요. 네. 단어가 안 튀어나와가지고. 아, 방송 진행하면서도 그런 표현 있으셨죠?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혹시 그 전날 아, 저는 아니에요.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예. 퍼가지고 저는 전날 술 많이 먹고 뉴스 공장 가서도 티가 안 나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티가 안 나요. 네,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인터뷰 아니 인터뷰래 기자회견이 두 번째예요. 취임하고 두 번째. 미국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1년에 평균적으로 10번, 15번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언론 자유가 없이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하니까 벌떡 일어서 가지고 박수부터 치고 자빠지는데 추가 질문도 없고 어제 그 추가 질문 같은 게 없잖아요. 뭔가 네. 답이 미진하면은 추가 질문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요. 그 애초에 이게 뭐 무제한으로 질문하겠다. 주제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칸막이 딱딱딱 쳐놨잖아요. 그 이상 못 넘어가게. 그러니까 정치 현안 딱 몇 개 받고 끝내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인가 그 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무작위면 이쪽 기자분 이쪽 기자분 할 거지 이름 부르고 어디 기자분이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근데 어제 바로 이제 손 막 들자마자 네 연합뉴스 누구 뭐 TV조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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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하는데 보니까 들켰죠 이미. 들켰어. 예, 여기 예. 대변인이 이게 사진이랑 리스트 쫙쫙쫙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놓고 한 거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 소속사 이름을 바로 부르잖아요. 처음에 뉴스스 기자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용산 출입기자단 간사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단을 대표하여 이런 자리를 더 가져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순서를 짰더라고요. 간사는 원래 네. 처음에 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쭉 짜놨고 아주 매끄럽게 하잖아요. 대변인만.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손 드신 저분 앞에 뭐 알면 이름을 알면 부르고 모르면 여기 저기 대통령 모르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한번 하지 않나 진짜로 네, 그리고 제 질문도 한번 하라고 했었고 제 질문도 봤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만한 기자였고 맞죠. 보는데 어저께 이제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보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요즘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이혼 생중계처럼 다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유튜브 방송들은 우리가 비평하니까 뭐 3만 명씩 동접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KBS 동접 2천 명. 아이고. 그냥 사람들 다 MBC 가서 보는 거예요. MBC 댓글 다는 재미로. 맞아요. MBC 4만 명. 나머지 다 1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 한심하고 보다가 다 나가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서 왜 국방장을 전화했냐 그러니까 질책했다. 왜 무리한 수색을 했냐. 와, 그 거짓말 저는 딱 걸렸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일단 전화 건 인정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그 전화 한 것부터 확보하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것 같은데. 근데 최상병이 숨진 건 7월 19일인가 긴데 전화 한 건 7월 30일 날인데 그때 질책을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리고 질책을 했으면
당연히 임성근 사단계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당신까지 수사받아야 돼. 뭐 이런 지책이면 말이 되는데 싹 빼버렸잖아요. 8명에서 2명만 하급 실무진 2명만 책임자로 떠넘기고 6명을 빼버렸기 때문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저는 이게 닉슨의 그림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전 국민 보는 기자네 지금 거짓말해버린 거거든요. 일단 범죄행위로서 국방부 장관한테 압력을 행사한 전화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근데 압력이 아니라 질책을 했다는데 그 질책이 너무 웃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지고 헌법재판소 탄핵까지 가기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거짓말 한 몇 개로 날려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네. 그 잘못된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켜켜이 마일리지로 네. 쌓이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어제 MBC를 지목하지 않은 거. 끝까지 지목 안 하더군요. 네. 대지상파예요. 네. 공영방송이야. MBC는 네. 보통 무조건 늡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한겨레만 유일하게. 아. 그리고 아니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또 비판해야 될 지점인데 경제 상황 물어보는데 경제지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여서 그래요. 진짜 그런 생각이었다면 경제 상황을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경제지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제대로 된 질문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짰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환경 순서대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짰다는 게 영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MBC 그 강현섭 기자인 것 같더라고 출입 기자가 네. 손을 계속 드는데 절대 안 시켜주고 정말 경향신문 저는... 기자 안 시켜주고 그리고 JTBC도 아마 안 시켰던 것 같고 JTBC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외신이 물론 저는 외신도 필요하다 봅니다만 지금은 2년 만에 거의 오랜만에 치러진 기자회견이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자리라서 외신은 외신 기자회견 따로 만들면 돼요. 보통 그렇게 이원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외신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대답도 물론 다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외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외교 안보 문제는 대통령은 이렇게 큰 덩어리? 큰 뭐 가지 정도만 알지 디테일한 건 사실상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면은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그런 외신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서 뭐 대통령 초청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그거 사실 시간 때우기로 외신 초대해서 거기다 질문 안겼는데 거기서 BBC 기자가 뭐 러시아 관련해서 당신이 뭐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아웃라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저는 그때 근데 한편으로는 아 요거 하나 잘했다 생각됐을 때 러시아는 적국입니다 그 말 안 한 거 그거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다음 조마조마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예. 다행히 뭐 러시아랑 뭐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 취지도 틀렸었고 나중에 이제 그 BBC 기자한테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내가 물은 거에 전혀 다른 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BBC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윤석열의 기저효과인데 기자회견 하면은 사실 시간 정해놓지 않고 네. 야 내가 너 웬만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그냥 기자회견 안 해주는데 한 시간 넘게 한 거야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취임 100이라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인가 막 그렇대.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국정 난맥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 넘게 하면서 그게 윤석열이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했다라고 생생내는 이런 느낌? 그런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 이게. 네 맞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 전파 낭비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어쨌든 보통 기자회견 하면요. 네. 보통 기자회견 하면 예전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네. 이렇게 허리띠 풀어놓고 얘기하는 거지. 네. 솔직하게 초과 질문도 그럼요. 하고. 그리고 앞에 담화를 왜 합니까? 이미 그 국민의힘 때 총선에 담화했었잖아요. 또 비슷하게. 똑같이 자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하고 국민이 체감을 못해서 문제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국민들은 성과가 없고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짜증나더라고. 예전에 기자회견은 그냥 차라리 맞아요. 바로 시작해서 인사말 간단히 하고 국민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총선 민심 어떻게 받아들이니까는 그것도 아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고 호되게 조치를 맞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소통이에 체감이에 토 나오겠어. 그러나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의 기조는 맞고요. 그러나 소통이에 아니 결국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보면요. 왜 이렇게 더러운 게
아니 저 여사님 그러면 저 방송이 씨 아 나 씨 가르침 퇴 세 번만 한 명은 가르침 빼고 한 명 가래 끌고 여사님 검사위에 죄송합니다 검사위 여사님 가르침 퇴 그 흉 네. 남방 안 해주시죠 아 지금 그 가르침까지는 하지 말라는 아, 그렇죠. 아 그건 너무 절대 우리 푸나님이 절대 하지 말는데 첫 번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국정조를 바꿀 생각 없냐 하나는 총선 평가 그다음에 국정규제 이게 앞부분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근데 안 바꾼다고 했어요. 소통만 조금 더 신경 쓰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 한번 해준 거니까 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받더라고요. 뭐 앞으로 자주 봅시다 그러긴 하는데 네, 네. 당연한 거야. 쉽게 표현해서 선진국 뭐 전 세계 최고의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요. 대통령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약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퇴임 기자회견 한 번 남았을 것 같아. 아니, 하야 직전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왜 그 자기 혼자 대국민 사과 비슷한 거 사과도 아닌 거 자기들한테 하는 거 요거는 네. 그런 것 같아. 성격이 사람들 봐주놓고는 절대 못하는 성격. 사과 비슷한 것도 못하는 성격. 맞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싶은데 자 어쨌건 그래서 어제 핵심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최혜병 특검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인데 네. 잘못한 거 없다. 말하자면 이건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좀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이야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 문제인데 자기 본인의 문제인데 이 사건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니요. 공수처가 지금 다 합쳐서 수사관까지 합쳐가지고 7명이 수사하고 있더만 네. 검사 3명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혀 파악을 못해요. 일단은 최상병 죽음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리고 그 밝혀지려는 과정에서 외압 행사했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문제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이 3이 문제인 거잖아요. 최상병 문제 관련해서 박정호 대령께서 조사를 잘 해왔는데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 나와 있는 건데 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사고 소식 듣고 무리한 수색 작업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아니 그때는 조사도 안 올라갔을 텐데 언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해요. 그러면 임성근 그 뭐라고 되죠? 사단장. 그 사단장은 질책 안 합니까? 그렇죠. 왜 국방부 장관만 질책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왜 빼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어제 기자들이 나 이거 물어봤어야 된다고 봐요. 임성근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왜 그분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온 나라가 뒤집힐 만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럽니까? 그거 질문하셨어야지. 김기현 이야기에 의하면 아, 그 집사람이 그 김기현이 아니 김기현이래. 집사람이 임성근이시면 어떻게 뭐 이랬을 가능성 있다고. 예. 그런 그렇죠. 추측도 있죠. 처음에는 김태효가 비유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나중에는 임성근이 김건희라인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통해서 질책을 했다고 김건희 어쨌든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종섭하고 전한 건 실토를 했어요. 우연이든 아니면 고의든 어쨌든 간에. 근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했냐고 질책을 했다는데 7월 19일 날 그때 돌아가셨는데 십 며칠 만에 근데 그러면 그 질책대로라면 무리하게 수색을 한 그 라인을 다 전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한 놈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다 관련자들은 다 승진하거나 뭐 출마하거나 막 이랬던 거 이런 상태잖아요. 다 자기를 자리 유지하고 있고 이건 군인권센터에 분석을 하면 그동안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어떤 정부에서도 그런 사망사가 생기면 사단장은 옷을 대부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호받는 경우가 없었다는 그래서 이건 김건희 정도가 로비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 분명히 질책을 했으면 국방장관 차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 라인까지 다 날아가야 되는 건데 날아가거나 당신들까지 책임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임을 다 빼버린 거고 수사서류를 탈취해온 거기 때문에 그 질책은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무리한 수색을 했느냐가 아니라 야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이놈들아. 우리 그렇지, 여사가 그렇지, 지금 열받았다. 네 우리 여사 야 열받았다 이놈들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분명히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앞으로 닥쳐온 최혜병 특검 거부권 네. 재표결 여기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지금 또는 시간 끌기용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여론조사들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 절대다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자기 방탄용으로 써버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윤석열의 이 기자회견은 아마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복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화면으로 많이 쓸 네, 거예요.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닉슨형 네. 기자견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아는 김건희가 절대 지존이에요. 역시 김건희 특검이란 말을 절대 안 하고 도이치 특검. 아니요, 근데 도이치 특검도 너무 웃기잖아요. 도이치 모터스도 아니야. 도이치 한동훈, 특검. 한동훈도 도이치 특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항의했다 그랬잖아요. 뭐 독일이 잘못해서 특검 아니야. 근데 와, 윤석열은 도이치 특검이란 말 못하고 도이치니 하는 사건 특검. 정확히 한동훈도 못해요. 더 말을 얼버무리는 거니까 김건희 특검도 아니고 주가 조작 특검도 아니고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특검도 아니고 와, 표현이 도이치니 뭐니 하는 사건 특검 정치공세인데 도이치니 뭐니. 지난 문재인 정권 탈탈 털었다 또 거짓말합니다. 본인이 당시 검찰총장이고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데 탈탈탈탈 털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 거짓말이에요.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네, 이거 엄청난 거짓말. 이번에 그 수사가 당시, 안 됐죠. 당시 이성용 지검장이 새날 나와서 한 말이기도 해요. 네. 뭐냐면 이제 배제를 하잖아요.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뭘 갖고 있냐.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버리면 불이익받는데요. 또는 검찰 내에서 왕따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완전 이성윤 지금 당선자가 빡이 쳐가지고 네. 지금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문제 안 됐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참. 아니 송경호 지검장까지 나서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23억이란 부당이득이 확인된 이상 그리고 김건희 계좌가 가장 많이 악용됐고 이용이 됐고 활용됐고 심지어 또 김건희와 장모가 최은순이 통정 매매한 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면 그다음에 김건희와 그 주가 선수들끼리 수시로 통한 내용까지 다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계좌를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가담한 건데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건 증권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직원장도 이성윤 지검장의 진술은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 당시 지검장이었지만 일선 검사들마저도 자기 지휘를 안 따르고 윤석열 한동훈 라인 완전히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장악하거나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면서 수사가 안 됐다는 거고 증언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모이는 증권노조 본부가 있거든요. 사무님 노조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최고 전문가들 노조위원장들 모인 본부 거기서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고 심지어는 권오수 일당은 손해를 보고 김건희만 이익을 봤잖아요. 최은순하고. 그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뭐냐면 본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김건희한테 이익을 몰아줄 특수관계와 특수목적이었는데 일 먼저 이익을 몰아요. 두 번째 윤석열 한동훈한테 잘 보이기 위한 뇌물성 주가 조작이라는 겁니다. 해석이.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사무님 노조의 증권 노조 본부장님이 직접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고소까지 당했어요. 이분도요. 근데 절대 이분 주장 굳히지 않아요. 확실하다고 자,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제도 그런 거죠. 그죠. 김건희 명품백 수사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고 뭐 경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토킹 혐의 최재형 부사를. 근데 그러면은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김건희 전문가들이야. 대한민국에서 하, 거기만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남들은 촉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까요? 아유 저는 포토라인까지는 못 세웁니다. 그냥 아... 네, 그냥 소환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어쨌든 뭐 최상병 그 특경을 가리려는 용도인지 아니면 9월에 퇴직하니까 그래도 본인이 퇴직 전에 적어도 요만큼의 정의를 찾고자 그래도 자기도 노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확 드러나면은 같이 공범으로 취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아주 신랄 같은 양심으로 소환조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토라인은 절대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원석 그 총장이 그렇게 포토라인을 세우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또 한 그쪽의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라인 세운다고 하면 김건희 씨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건 뭐 예측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지금 뭐 섭식장애 등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여튼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고 합니다. 약 30kg대 뭐 후반인지 중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사실 거의 뼈만 남아있는 수준이라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저도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는 스타일이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하는 분인데 내 모습이 돋보이고 싶지 않은데 포토라인을 쓸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토라인은 아니고 소환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 예, 비공개 소환으로. 저 안 소장 어때요? 그 송경호 지검장이 원래 경질될 뻔했잖아요. 지금 분석이 하면 그게 김건희 소환 조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뭐 한동훈 라인 자르려다 못 자르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인사가 안 나고 보통 법무장관 바뀌면 인사가 나는데 아직까지 인사가 안 나고 있는 건 봤을 때 그 추정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지금 디올백도 그렇고 이 주가 사건도 그렇고. 이게 정권이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고 정치검찰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거든요.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잽싸게 그 입장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김건희는 수사를 해야 우리가 살겠다라고 입장은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혼석 송경호 라인은. 다만 임생수석 말처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만큼은 용산 집무실이나 김건희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쓰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이렇게 좀 더 규정된 면이 있잖아요. 또 기자들 날카로운 질문 현장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범죄를 하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하는 것 전부 거짓말이 되거든요. 자백을 안 하는 순간. 그러니까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서도 비공개 소환 조사 정도로 검찰이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는데 소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고 자기들이. 그냥 총선에서 참패한 게 아니라 그 후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오늘 또 지금 어제 오늘 또 23% 24%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특정 지역 어르신들 일부를 제외하면 지금 10%대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현재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심리적 지팔이 아니라 이놈들아. 니들은 지금 심리적 탄핵당한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정치검찰이 굉장히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다. 정권도 조기 대선이나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매우 높다고 생각하니까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윤석열 편을 들 수 있죠. 3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대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물어뜯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검찰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수사 다 돼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을 김건희 기소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뭐 처벌하기 힘들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불러다가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그래서 그냥 뭐 털어주거나 또 심지어는 서면조사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뭐 소환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것도 시간 끌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끌다 보면 난 이렇게 봐요. 최상병도 그렇고 그 김건희 건도 그렇고 시간을 끌다 보면 민주당이 쉽게 표현해서 뭐 특검이고 뭐고 어버버 하는 상황을 좀 길게 늘어뜨려 놓고 뭔가 이 사람들은 왜 조작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민심을 확 뒤집는 거. 요거 기획할 가능성이 저는 꽤 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동안은 뭐 그 지금 장시호 건도 나왔잖아요. 뭐 그 뭐 회유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뭐 보도도 있었었는데 이런 건을 봤을 때 조작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봐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에서 뭔가 터질 것 같으면 항상 연예인 사건들이 좀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뭐 피해 상황들도 있었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성균 씨. 맞습니다. 열받네. 자, 그러면 그 지금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 가지고 소위 보수 단체들이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으로 그러니까 고발한 게 있고 지금 우리 쪽에서 또 고발을 해놓은 게 있죠. 네, 여러 곳이 있는데 일단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님 팀이 처음에 보도를 하고 나서 바로 정대택 선생님하고 함께 일단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현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수수로 이렇게 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 모임 등이 이제 압박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건 대통령 부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에 저희는 더 나아가서 김영법은 오히려 작은 거고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 번 귀한 그 명품 선물을 많이 받았을 게 추정이 되잖아요. 샤넬 향수, 디올백, 그다음에 뒤에 신라면세점 또
귀한 선물 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그게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건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뇌물수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다가 뭐 누구라요? 누구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이걸 최정국 씨가 듣고 폭로했잖아요. 이 부분은 국정농단 인사개입이니까 직권남용으로도 쟤는 뇌물 직권남용 그다음에 경호법을 위반하고 코버너 컨텐츠라고 하는 자기 사기업으로 경호 씨를 불러다가 부실 경호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 다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금 이 최상병 사건 외에는 수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 검사 모임에 이제 오동훈 변호사 통해서 공수처에 중앙지검으로 넘겨라 이참에. 그럼 중앙지검 넘기면 중앙지검에서는 백은종 대표는 지금 몇 가지를 더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고발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민생용역 예전에 고발한 것 중에 그 논문 조작, 경력 조작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무혐의했는데 제가 이의신청해서 검찰이 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이 맘만 먹으면 송경호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수사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법야권 지모세력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이 그래도 만들어준 자들인데 그렇게 들이받겠느냐.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정권이 쉽게 무너진다로 그러니까 단발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물었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 다들 잊고 계시는데 학력 조작, 경력 논문 조작까지 검찰에 지금 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 검찰총장까지는 그렇다 쳐.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렇게 안 커져요. 그렇죠. 대통령까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두 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고속도로 정점을 휘게 만드는 그것도 인수위 때부터 맞습니다. 이런 짓들을 해오던 습관이나 버릇은 나중에 관저로 안 들어가고 서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줄을 세워서 뭔가를 받는 그래서 책을 선물해 주는 건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에 그런다고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 그 유족들이 선물한 걸 버립니까? 그 천박함, 비열함. 그 술은 어디 있을까? 먹었을까요? 누군가? 그 술은 저는 술. 윤석열이 먹었다고 보고요. 화장품은 돈 되는 건 전부 다 김건희가 용산 주무실 창고가 아니라 자기 집에 갖다 놨겠죠. 그 모질이 부부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이 술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유, 내가 이거 굉장히 비싼 건 안 받으려다가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나 특별히 오늘 준 거 오늘 이쁜 짓 하길래 나는 오늘 샤넬 화장품 발랐다. 어, 이 술이 어? 이거 이 술이 잭 다니엘스야 잭 다니엘스. 자기는 화장품 이런 책보다 술이 제일 좋잖아. 아 근데 그 가방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조그만 파우치야. 내가 박자하지 못해서 받았어. 아 우리 나 진짜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영세윤 소장님 셔츠 많이 나오겠네요 또. 아니 이게 있어요. 그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도 맥락 없는 선물 안 받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맥락 없이 맥락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했다고 밥 쌌게. 예. 뭐 선물 이런 거 갖고 안 가르쳐 절대 안 가르쳐. 그렇죠. 맞아요. 올까봐.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던 사람도 멈추는 게 보통의 정상이에요. 원래도 그랬던 사람도. 근데 더 하고 앉았으니 이게 환장을 노르시죠 정말.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또 진행을 시켜볼게요. 이체 양명주였는데.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건 저희가 좀 저기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내일 오랜만에 5시 가서 이제 발언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들 의미가 있는데 이제 길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막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 상태. 예, 정치 상태인 건 맞고 그래서 저는 촛불 행동이나 촛불 집회 지금 집행부들도 좀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더 많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임세우전 저희는 금요일 날 오후 5시는 송영길 정치탄압 규탄 집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평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검찰 탄압
규탄 집회, 장치면 해체 집회.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집회를 좀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요. 그냥 촛불 집회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촛불 집회 가실 분은 가시되 촛불 집회를 또 여러 이유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평일날이나 또는 토요일날 다른 시간, 일요일날 다른 시간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번 총선은 특히 이창명주 총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상병 특검을 촉구하고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크쇼. 그때 김기현 변호사도 오고 뭐 우리 김정민 변호사도 오고 뭐 저도 참여하고 최진봉 교수 뭐 군인권센터 임태훈 선생 다 뒤에 뒤풀이 왔어요. 한 30명이. 우리 그냥 뒤풀이만 할 게 아니라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이 다섯 개 이슈에 분노하는 당사자들 전문가 다 모아봐서 해서 이체양명주 시민연 국회에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강득권님 응원하에. 그다음에 지금 토요일 2시에 용산 관저 앞에서 소리소리가 농성하는 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 5시에 갈 사람 가고 2시에 이창명주 집회를 올 사람 와서 이창명주 집회 끝나면 또 촛불 집회도 갈 수 있고 이창명주 집회만 하고 뭐 촛불 집회는 못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돌파로 만들어보자. 집회나 어떤 주제나 장소로. 그래서 제가 집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창명주 집회를 토요일 2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시간이 되면 다섯 촛불 집회 가고 또 사정이 안 되는 분은 둘 중에 하나만 오셔도 되고 둘 다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이창문 집회가 맞죠. 열리고 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뭐 하나가 빵 터지면 길거리 사람 쏟아지게 생겨서 예, 예, 예. 국민의힘의 뭐 몇 명 숫자가 돌아서면 뭐 우리가 이제 8명 제트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 뭐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표 정도 와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힘이 마지막에 맞습니다, 필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있는데 뭐 시위 집회 같은 건 한 건도 없고 세상이 조용하면은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내일 3시에도 촛불 집회랑 별개로 그 민주노총의 시민단체들이 꾸린 거부권을 거부하는 공동행동이라는 연대기구가 있어요. 내일 3시에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그 프레센터 쪽에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행동, 촛불 집회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고생을 엄청 했지만 그러면 이창명주 집회, 뭐 정치감찰 규탄 집회,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행동 집회 이런 집회들이 다양하게 열려줘야 되고 저는 뭐가 기회가 될까 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럼 그때는 각계각층 전부 다 모여서 야당,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2010년대처럼 공동투쟁기구도 만들고 맞죠. 그게 계기가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다 모이는. 예. 네. 지금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 알겠습니다.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였고요. 지금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죠? 최혜병 특검.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머리가 대가리가 있으면 그렇게 네. 말해놓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여론이 반전되잖아. 그럼 머리를 우리가 기다리면 안 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게 통과된 지 꽤 돼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을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를 보면요. 17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아니겠어요? 그러면 15일은 또 이제 그 석가탄신일이고 14일은 또 우리 최은순 여사님께서 나오시는 날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날이 16일밖에 없어요. 16일 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14일에 최은순 씨가 이제 석방되는 게 뉴스에 다 나오겠죠?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석가탄신일에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 같이 가가지고 이거 뭐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전등 들고 뭐 하는 거. 어쨌든 그런 행사가 쭉 대통령 관련된 일이 쭉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데 16일 날 딱 거부권을 한다? 저는 그 주말은 매어 터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최은순 나오고 뭐 김건희 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이거 거부권까지 한다? 그 쓰리 쿠션이죠 이제는. 그 최은순 이야기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본인이 극구 거부했는데 전원 찬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서 공식. 저는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김건희 씨도 극구 거부했어. 디어백 네. 안 받는다고. 뭘 또 이런 걸 갖고 오세요. 그래요. 다음엔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걸 갖고 오세요. 근데 받았잖아. 근데 똑같이. 카톡에 명품 선물만 올라오면 약속을 잡아줘. 목사님 여기로 네. 오세요. 싸구려 선물 올렸더니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 그 최은수는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법무부 사람들이 쉴드 치느라고 우리 장모님은 윤석열 우리 사위가 힘들까봐 석방 안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만장일치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절묘하게 어버이날 딱 맞춰가지고 아마 김건희가 어버이날 발표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발표를 네. 어버이날 해주라. 그러면 바로 이제 변호사 통해서
최은순한테 엄마 상렬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상렬이 어버이날 통한. 야 진짜 네. 어떻게 저, 그런 걸 대통령이 됐을까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이어서 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건 특별히 입히께서 왜 갖고 왔냐. 이건 정말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건 참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초선 당선자들이 무슨 결의문 정도 채택하는 건 보셨죠. 뭐 이제 초선의 결의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이미 결의문도 몇 번 발표했어요. 오늘 어쨌든 지금 당선 인사하고 다니고 뭐 선거 뒷정리 아니라 너무 정신없을 텐데 40명이 넘게 국회 본청 계단에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장 후보자들 부의장 후보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기세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규탄한 다음 늦잖아요. 미리 거부권 행사 못하게 행동 돌입해서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농성에 갔다 왔어요 제가요. 지금 압박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 거죠. 이런 거 하라고 네. 저희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잘 봐야 돼. 네. 누가 없나 이러고. 그러니까 이걸 하고 거부권 행사할 때 바로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모이려면 늦어요. 미리 전열을 가다 남아놓고 저도 오늘 와서 당선자들 이야기 윤종근 당선자가 우리 새날 옛날에 고정 출연했던 새날이 잘 키운 인물입니다. 윤종근 당선자가 주도를 했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농성이라도 하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건 박수 보내주고 와도 국회 본청 앞에 가시면 이분들이 주말 빼고 계속 농성하신다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윤석열의 그건 좀 길어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부권이 무력화될 경우에는 완전 식물 대통령.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아 이게 무력화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면은 민주당한테 명분을 주는 거고. 그런데 네. 윤석열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나마 사는 길이거든요. 네. 저쪽 사람들은 그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임기를 나 이거 받아들이는 걸 1년은 더 늘어난다고 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동안 우리 못 봤습니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저도 이제 마흔 초반인데 저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60이 넘은 뭐 64세인가요? 5세인가요? 그 사람이 변하려면 정말 아주 굳은 마음과 인내심과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없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받을 거고 바뀌려면 진작 바뀌었어야 돼요. 저희가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를 들어 총선 저렇게 참패하고 나서 사과 제대로 했으면요. 또 우리 국민들 마음 약간 또 약해가지고 마음이 좀 뚝처럼 무너져요. 아, 그래도 사과하네. 잘못한진 않아 보네. 한번 기회 줄까 하는데 안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뭐 영수회담 한다더니 뭐 와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자회견 한다길래 어 진짜? 라고 했더니 또 이런 일들을 보냈고 또 최은순 씨 가석방 시켜버리고.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의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본인의 환경과 어떤 정치적인 그 계산에 신경 안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만 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제가 믿는 특검은 안 받으면 연명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니 받으면 받는 순간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가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받으면 특검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서 두 부부가 한 짓이 다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면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당장. 그렇게 연명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특검을 왜 받았냐. 거기는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 탄핵할 근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총체적 책임은 맞죠.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하고 서울시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들의 정책 책임이 드러날 겁니다. 형사 책임도 드러날 거고 원래 서울시 내 인파관리는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하고 어쨌든 서울경찰청장 하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 4명이. 그건 드러날 건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는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얘 윤석열 일박이면 나타나서 뭐라고 압사라고 내진탕했지 뭐 이런 뒷거리는 왜 했는지는 밝혀지겠죠. 또 일박 일단 술 먹다가 드니까 가지고 보고도 안 받고 아. 정말 저는 그것만으로도 확 쫓아내고 싶은데. 아 진짜 그 사건 났을 때 윤석열이 아. 용산 대통령실에 왔었다는 얘기 사실상 거짓말. 예, 거짓말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사진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료 사진 없고 새벽 3시에 들어가는 사진. 새벽 3시인가 예.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고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압사라고 온 국민이 압사라고 다 알고 있는데 뇌진탕이라는 말을 직거래 그런데 이체 양명주 중에 최상병은 지금
김건희를 통해서 로비했다는 설까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것은 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거기서 양평 고속도로 건도 공공지구 비리라든지 지금 차남도 이번에 기소가 돼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끝까지 막으려고 그럴 겁니다. 네. 난 재밌는 게 윤석열이 기자회견 해놓고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걸 까먹고 말로 한 게 거부권인 줄 알고 기한 넘기는 상황. 우리는 대통령을 그냥 정상회담 안 보니까. 아니, 근데 네. 그 주변에 참모가 있을 텐데. 자,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고도 남을 근데, 세력이죠. 근데 우리처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사니 좀 그러니까 엉망되고 있는 그 민생을 언론들이 어떻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수출이 늘어났어요.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네. 실질적으로는 물가, 고물가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그거 잠깐 표로 한번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연구소. 네, 뭐 저희 민생연구소 요즘 집중 이야기하고 있는 저 코로나 때 딱 여러분 쉽잖아요.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에도 자영업자 폐업, 그러니까 외식업체 폐업률이 전체 81만 개 중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81만 개 중에서 무려 18만 개가 폐업을 해가지고 폐업률이 22%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 힘들다고 했을 때 일부는 과장이나 엄살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전혀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라 실제 다섯 개 업체 중에 한두 개 업체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의도도요, 밤 9시만 돼도 썰렁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외식업체들이 폐업률 올라가면 당연히 그 가족들까지 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될 거고요. 동네 소비. 그리고 당연히 9시, 10시 이후는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택시업계하고 대리업계도 다 또 침체를 겪게 그렇죠. 되고 납품업체 침체를 겪게. 완전히 전후방 모두가 다 침체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지금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지표가 최악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 GDP 대비 가계 부채는 100%를 어제는 100%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OECD 1위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자영업자들 기업 부채 합치면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그중에 170만 명 정도가 다중 채무자들인데 무려 700조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보통 우리가 650명이라고 650만 명을 치면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갖고 700조를 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은행 응채율, 카드사 응채율,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잔액 전부 다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가 심각한데요. 지금 저축은행에서 돈 빌린 기업이나 사람 중에 7% 정도가 연체 상태입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연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오르긴 올랐어요. 뭐 숫자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올랐고 반짝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1분기에 꽤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거의 최저치였어요. 거의 마이너스. 다른 그렇죠. 나라보다 훨씬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 올랐으니까 또 오른 건 맞고 그리고 그때 역대 최고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반도체 잘 안 팔리고 선박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정보기기 이런 거 안 팔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랑 마찰이 있었죠. 미국이랑도 그런 거 여러 가지 해결이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이 확 갑자기 죽으면서 실제로 수출이 굉장히 줄어서 역대 최저였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 살긴 살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또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랑 그 자동차랑 일부 선박 쪽이 괜찮아서 수출이 늘긴 늘었는데 왜 늘었냐 늘은 이유를 또 한번 봐야 되면 일단 환율이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1350까지 가고 막 1400까지 갔죠. 자 이건 뭐 그냥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 우리 물건 엄청나게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수출이 오른 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도 좋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냐? 수출에서 수입 뺀 거잖아요. 그 수입 줄으니까 당연히 오르죠. 왜냐면 수입은 줄었으니까. 왜 줄어? 돈 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환율이 너무 높고, 높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비싸다 보니 서민 경제가 가계가 줄고, 그 줄다 보니까 우리가 뭐 수입해서 사거나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잠깐 GDP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의 지표를 더 보면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사실 미국보다도 더 높았었습니다. 미국 좀 그거 높다고 난리였는데 미국 막 내릴 때 우리가 오히려 역전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임금이 올랐나 보면 어제 맞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물가 오른 거를 뭐라 얘기했냐면 임금 상승해서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하긴 했죠. 왜냐 해마다 조금씩 오르니까. 그런데 물가 오른 거 대비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사실 소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다 보면 이건 사실 세금을 우리가 누진세를 계속 내고 있다는 효과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 수출 기업, 대기업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나머지 이제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 다니는 서민들, 우리 자영업자들, 일반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제 좋다고 자기들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물가가 일 잘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경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물가가 일 잘했다고 또 추경으로 오늘도 배포받냐고 물어보니까요. 국민의 모든 놈들이 미친놈, 아니 죄송합니다. 미친 자들이더라고요. 네. 출마를 못하겠구나. 물가 관리를. 아, 저는 어차피 출마 안 하니까. 네. 근데 뭐 미친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괜찮, 아니 또, 예, 미친 자들. 물가 관리를 잘했답니다. 세상에. 지금도 정말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 나자빠지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뭐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근원 물가가 그래서 그렇지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먹는 신선 과일이 40% 올랐습니다. 40% 평균. 이런 게 와닿지. 이제 고금리 때문에 가계부채 그 이자 내는 대로 바쁘지. 임금 사실상 줄었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우리는 힘든데 자기들 경제 잘도 좀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게 그게 대국민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도 엄청 화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내수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예요. 아니, 그 약 10% 좀 높아. 예. 그 내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명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자영업인데 예. 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예. 이분들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현실은 그렇게 돼서 계속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거를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이 이체혁명주로 이긴 것도 있지만 예. 민생 개판이니까 예. 이거 좀 심하다라고 심판해버린 거거든요. 개판 총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근데 방금 임생 소장님 이야기하시는데 확실히 옛날에 대기업 증권회사 출신답고 또 성공에 대해서 금융 분야 개민 교수 답네요. 제 동료 소장이지만 놀랬습니다. 아. 언제 그렇게 경제 공부를 하세요? 네. 아니, 자기 직업이 그건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야 정말 소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생 식당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임세은 식당 TV 여러분 네. 구독 좀 10만 빨리 돌파하셔야죠. 네. 네. 아, 10만도 안 됐어? 10만 안 됐습니다. 6만인데. 아직 5만 6천? 민주당 현역 의원들보다 그래도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최근에 실버 버튼을 50만으로 올린데. 아. 아, 그 전에 빨리 실버 버튼을. 실망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안진걸 팀은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안진걸 식당 구독 안 해주시면 저희 이제 뭐 김건희 흉 내용 안 냅니다. 이제. 아, 알겠어요. 재밌네. 그래서 그냥 이 팀을 우리가 금요일에 써버릴까? 그래, 우리 그냥 올게요. 돈 안 벗고 올게. 계속 우리는. 뭐 돈 내고 올게. 돈 내고 올게. 임세은 식당 팀이 그 홍보비로 10만 원씩 내고 올게. 나도 결정 주면 결정권 좀 줘요. 아, 임 소장님은 여기까지 돈 내고 저는 돈. 그래서 물가 회복 지원금 아, 25만 원 이거 굉장히 말 안 끝났어요? 중요합니다. 네. 아, 25만 원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요거 진짜 우리가 해야 민생 회복 지원금 너무 많구나 진짜. 너무 많아요. 물가 회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민생 회복 지원금 네. 25만 원. 그럽시다. 네. 자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얘기는 네. 고정권 해도 되겠다. 고정권 해도 돼서 하시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약속하시죠. 네. 아, 날짜는 이 시간 아니 가능성이 높아요. 좋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뭔가 그 마차 야수가 하는 프로그램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려는 자 막는 자 이런 느낌이죠.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동훈 성대모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뭐 빠른 시일 안에 뭐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아, 네, 네, 저 그거 꼭 불러주세요. 자, 네, 고맙습니다. 물러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채널 100만 빨리 돌파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